당신이 과학적인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무에서 어떻게 초본 초금 1도의 우주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빅뱅즈 대폭발의 원동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규칙적으로 대칭을 이루는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같은 질서정연한 힘은 이 빅뱅의 우연한 폭발로 생길 수가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빅뱅이론은 이론이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빅뱅이론은 고작 100년 전에 나온 이론입니다. 먼저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일반상 대성이론으로 우주는 많은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뒤틀린다는 이론을 주장했어요. 서로 간의 중력에 의해 행성도 태양도 뜨고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행성마다 잡아뜨는 중력들이 서로 잡아끌어 부딪히는 경우도 생길 텐데 어떻게 전혀 충돌하거나 뭉쳐지지 않고 우주가 질서있게 존재할까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클리드먼이 팽창우주론이라는 이론을 주장했어요. 우주는 계속 팽창하려는 메커니즘이 있으니 그래서 빅뱅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풍선을 불면 밀도가 벌어지는 것처럼 빅뱅의 메아리라고 하는 우주 배경 복사 이론을 내었어요. 우주에서 이상한 전파를 발견하고 미세한 온도를 탐지해서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우주의 온도를 재보니까 미세한 온도 차이 정도지 거의 편차가 없는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 이론이 오히려 심각한 오류가 생긴 거예요. 단지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아직 우주 폭발의 원인도 설명 못해요. 결국 수정하고 수정하다가 많은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포기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빅뱅 이론이 여전히 우리 교과서에는 실리고 있습니다. 우주는 경성이었다. 우연히? 궁금한 이야기. 어떻게 우연히 폭발한 대폭발 빅뱅으로 우주가 생겼을까요? 세상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물체끼리 당기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전자기력이 있어요. 이건 물체의 세포 안에 원자핵을 돌고 있는 힘을 말해요. 양력이란 방사능을 분배하는 힘입니다. 강력은 세포 안에 입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균형을 이루게 하는 기본적인 네 개의 힘입니다. 이런 힘들이 존재해서 우주와 지구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계가 돌아가게 만들어요. 우주는 행성들이 중력에 의해 떠있고 모든 물체 속에는 이런 전자기력으로 원자와 분자가 움직이고 강력은 세포 안에 원소들을 묶는 힘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빅뱅의 우연한 한 번의 폭발로 이런 힘들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폭발 이후에 서로가 부딪히지 않고 태양계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공전과 전선을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지구의 생계절과 자연의 질서는 어떻게 한 번의 빅뱅의 폭발로 우연히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확률로 우주가 생기고 질서정연하게 태양계가 형성될 수가 있을까요? 빅뱅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더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누군가가 우주와 세상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빅뱅이론은 내버린 이론이에요. 과학에는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 있어요. 실험과학은 실험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걸 실험에서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십 번하고 백 번해도 똑같으면 증명되는 거예요. 과학은 실험으로 이런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또 역사과학도 있어요. 지금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을 가설로 내놓는 거지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사건, 빅뱅 사건, 창조 사건, 아주 오랜 옛날에 일어난 것들은 실험할 수 없어서 증명이 불가능해요. 이걸 이론, 다른 말로는 가설이고 해요. 가설은 증명할 수 없는 과학자의 주장일 뿐. 우리가 아는 법칙 하나가 열역학 제1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한 번쯤은 들어본 법칙이에요. 모든 질량, 즉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나무를 태우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질량은 그대로 남아요. 형질은 사라지고 이산화탄소가 되며 재는 남지만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빛으로 열로 바꾸어서 다시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 보존된다가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그런데 빅뱅이론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빅뱅이 엄청난 폭발을 하게 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과연 빅뱅이 부적입니다. 부적의 논리일까요? 빅뱅은 열역학의 법칙도 위배되지만 열역학의 법칙도 위배됩니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갈수록 낡아진다는 겁니다. 처음이 제일 좋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질서가 점점 무질서로 바뀌어 간다는 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도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요. 그런데 빅뱅은 이 법칙을 지키지 않았죠. 오히려 빅뱅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겁니다. 흙먼지가 일어나더니 벽돌이 빚어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건물이 지어져서 고층 빌딩이 됩니다. 인쇄소가 폭발했는데 트랜스포머처럼 공중에서 책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빅뱅의 기적의 논리예요. 이게 가능한지 과학자들은 증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우주와 지구 세상 모든 에너지를 만드셨다고 보는데 맞지 않을까요?